우리 그룹이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문서 관리를 지원하는 문서 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문서 관리 시스템은 작년 신규 제정된 문서 관리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로 친숙하고 수월한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문서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검사 기능입니다. PC 안의 문서 파일을 검사하여 전체 문서 파일 보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삭제 기능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문서 파일이나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보유 기간이 만료된 문서 파일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유형 지정 기능입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파일은 일반, 대외비, 기밀 등의 보안 등급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암호화 기능입니다. 외부의 문서 파일이 유출되더라도 문서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암호화된 문서 파일을 업무 목적에 따라 외부로 유통할 경우 반드시 복호화하여 반출,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정된 문서 관리 지침에 따라 개인 업무용 PC 내의 문서를 관리함에서 문서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서의 생성, 보관, 유통, 파기에 문서 관리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분들께서는 지침에 따른 문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